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의 업데이트는 19W03A라고 하는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업데이트가 하나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금 놀랐어요. 하나가 나왔는데 뭐야, 아예 새로운 게 나온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까지 뭐 추가된 블럭이 있는데 뭐 기능이 안 나왔던 블럭들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블럭이 나와서 아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거 업데이트 언제 끝내려고 자꾸 추가만 해? 예고했던 거 끝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언제까지 추가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추가된 블럭은 아마 번역하면 퇴비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블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일단 특별한 기능을 가질 것 같았어요. 이름은 퇴비이길래 되게 특별한 기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 여기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넣으면 퇴비가 가득 차고요. 퇴비가 가득 찬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이시죠? 약간 벌레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꼬인 느낌이 들고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뼈가루가 딸랑 하나,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딸랑 하나가 나오도록 생긴 기능이 생긴 게 이겁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 이 퇴비통의 기능은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하려고 나왔어요. 약간 의미는 좋아요. 쓸모없는 아이템을 넣어서, 뭐 안 쓰는 아이템을 넣어서 여기다가 그런 걸 재활용한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가 재활용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재활용의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걸로 나온 건데요. 이건 조금, 근데 좀 더 특이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템마다 이 퇴비가 쌓일 확률이 달라요. 지금 제가 쓴 케이크라고 하는 아이템은 우클릭을 하면 무조건 퇴비가 쌓이게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확률을 적어놨거든요. 10%, 20%, 50%, 80%, 100% 등등 다양한 확률이 존재를 해서 뭐 사탕머신,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보이는 아이템들이 현재 10%고요 보시면 이게 10%가 무슨 의미냐, 10개를 넣으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10개를 넣으면 하나가 된다가 아니라 진짜 확률이라 10개 중에 뭐 두 번이 될 수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자, 10개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넣어졌죠? 어? 10분의 1처럼 보여요? 한번 더 넣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 쌓였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0% 확률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진짜 확률이에요. 지금 아예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아예 안 됐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확률이라는 사실이. 자, 지금 일단은 뭐 묘목도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야 되는데 안 쌓여버리는데 어딨다.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제거 좀 하고요. 다음 20%의 확률들은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말린 캘프 블럭,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뭐 말린 캘프에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말린 캘프에서 블럭으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 수박 조각이 여기 가서는 여기가 아예 수박이 되고 좀 합칠 수 있는 블럭들은 더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도 많이 따져지더라고요. 일단은 20%는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고 50%는 여기다가 뭐 꽃 같은 거랑 그리고 작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호박은 그냥 호박이랑 조각된 호박 역시 전부 다 되고 불울렁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바다 피클이랑 이름을 옛날에 번역하면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불울렁생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까지 있고요. 건천더비, 빵, 구운 감자, 쿠키. 좀 특이한 거는 빵이랑 건초더비가 똑같아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빵은 밀 3개로 만드는 거고 건초더비는 밀 9개로 만드는 건데 확률이 똑같아요. 말도 안 돼요. 좀 확률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쿵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00% 확률로 호박파이와 케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채워놓고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편리하게 하자면 여기다가 제가 씨앗을 막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씨앗 같은 게 뭐 여기 채워져 있고 이거를 가득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뼈가루가 됐을 때 바로 깔때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진짜 재활용통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뼈가루를 모으는 통으로 만드셔도 꽤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보여드리자면 혹시나 뭐 여기다가 밀 같은 거 옆에 심었을 때 자 제가 시간을 빠르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마크가 이제 빠르게 시간을 돌리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엇비슷하죠? 엇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특별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은 이렇게 얻는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다시 돌리고요.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는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제가 공지를 봤었을 때 조금 간단한 거밖에 추가 안 해 라고 했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이거 하나 추가된 게 다거든요. 근데 약간 수정된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정된 게 첫 번째로는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아주아주 고퀄리티로 바뀌었어요. 저번 형태가 제가 엄청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조금 이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연료 들어있는 듯한 느낌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많이 좀 사람들이 싫어했나봐요. 불 같은 것도 좀 더 퀄리티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고기를 올렸을 때 원래 이렇게 좀 귀퉁이 쪽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귀퉁이 부분으로 올라가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아이템들에 소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소리가 없는지 몰랐는데 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을 우클릭했을 때 좀 크게 들려드려야겠는데 자 이런 식의 소리가 난다고 하고요. 열었을 때 아 양! 잠깐만요. 양 소리 때문에 양 소리 잠깐만 신화적 생명체 적대하면서 끌게요. 자 다시 한번 열고 닫고 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음에 숫돌 같은 경우도 벗길 때 소리가 추가되었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벗겨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아이고 경험치가 들어와버려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자 그리고 합칠 때 역시도 소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소리가 뭐 합칠 때 다르고 경험치 인센트 벗길 때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랜덤적으로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한 세네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리고 다음 거로는 여기 훈연기 역시도 소리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약간 타는 소리 같아요. 특별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용광로 들리긴 들려요. 약간 타는 소리 정도? 아마 화로 소리랑 비슷하게 타는 소리 정도 추가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가된 게 이번 업데이트의 끝이고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빠뜨렸던 부분이 마녀입니다. 마녀가 저번 업데이트 때 수정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수정이 되었냐면 이 마녀가 중립적인 몬스터가 되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공격 안 했었거든요. 원래 공격했었다가 공격 안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다시 공격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바꿨지? 라고 생각을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꿀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몬스터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오류가 나서 중립적인 몬스터가 됐던 거였지 절대로 중립적인 몬스터를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그가 고쳐졌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저번에 옛날 텍스처는 마녀 뒤에 약간 좀 모자 같은 게 있었는데 모자 같은 것도 없앴다고 합니다. 그것도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라서 일부러 없앴다고 해요. 의도했던 게 아니래요. 일부러 만들었던 게 아니래요. 마녀는 오르투석이었대. 저는 그게 업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덩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덩쿨이 원래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벽에 있을 때만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를 벽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게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벽이 없는데 원래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프키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도록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1.3.2에서도 안되더라고요. 옛날 엄청 옛날에 됐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 무빙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모드 때문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아마 덩쿨 같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꽤 많이 쓰이는 건축 방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1.13 업데이트 중에 이번 업데이트 19W03A랑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